이게 사실 엄청 노가다예요. 영상 편집은 노가다다.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가지고 합격했을 때는 다 자기들 안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겨냅니다 상규가. 우리 영상이 최고다. 안녕하세요. 축산물 품질 평가원 서포터즈 한우갈비의 합격했을 때는 사실 뽑힐 줄 몰랐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다는 문자가 와서 우리 왜 뽑혔어? 이렇게 어쨌든 뽑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저는 솔직히 서포터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의 아주 엘리트인 친구들이 저를 추천해줘가지고 아 너무 행복했고 거기다가 또 합격까지 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때 행복해서 막 블로그에 아 합격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글도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서포터즈에 합격했을 때 기분은 앞에 친구들이 다 자기들 안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?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더 깊이 직접 어플도 써보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지식인에서 정보 나눔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몰랐던 일들까지 많이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포터즈 학교 꿀팁은 출중한 외모랄까? 저의 지성심.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처음에 서포터즈 지원했을 때 영상 배운 지 두 달? 세 달밖에 안 됐었어요. 점점 제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되게 또 저희 친구들 연기 정말 잘했잖아요. 그런 것도 보고 너무 고마웠고. 아 저는 동영상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가지고 저 부모님한테 이거 오늘 안에 10번 다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 막 영상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약간 연기에 소질이 있나 싶은? 거짓말이고요. 우리 산악회 그거 찍을 때 진짜 더웠어요. 저희가 처음에 서포터즈를 지원을 할 때 매달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참가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매달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아무래도 서포터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편집이 아니었을까. 그 2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려고 3-4시간씩 쓰거든요. 거기에다가 편집 시간도 엄청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엄청 노가다예요. 영상 편집은 노가다다. 카드뉴스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주제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. 카드뉴스를 만드는 법은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많이 참고했던 것 같고 만들다 보니까 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한 번도 카드뉴스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서포터즈를 계기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반 소비자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여러 육류들을 소비하실 때 어떤 걸 알려드리는 게 유익할까 생각하면서 알려드린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뭔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데를 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자유로웠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도축장을 못 가게 된 게 너무 아쉬웠어요. 거기에서 일하시는 게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담지 못해서 조금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학생 역할을 맡아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교복을 가져와서 입었었는데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또 셀카도 몇 장 찍으면서 추억을 남겼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1월부터 10월까지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데 벌써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싸우지 않고 무탈하게 활동 마칠 수 있게 해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잘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4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대학 생활이 끝나고 평생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카메라로. 한우! 사실 이거 좀 하고 싶긴 한데. 아우, 그새 또 생각을 했네. 이겨냅니다, 상규가. 그런 느낌?